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사이 지역의 최대 현안인 한전공대 설립 진행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목표했던 2022년 개교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이 선정됐지만 건물 착공 절차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 속도로는 내년 상반기쯤에나 1단계 설계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계 후 곧바로 착공을 하더라도 건축 기간이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 3월 개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부분적인 개교라도 하기 위해서 평창올림픽 때 사용했던 모듈형 건축 기법이 제한됐지만 한전 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모듈형으로 지어도 21년 2월까지 준공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듈형으로 그 이만을 다 지어가지고 개교를 하라는 것은 사실 세계적인 대학의 모습이 될 수는 없죠. 한전은 개교를 위한 필수 조건인 교육시설 면적 2만 제곱미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를 임대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전공대 캠퍼스 부지에 4천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 면적을 보완해서 교육부 인가 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행 법 규정상 캠퍼스 부지 밖에 있는 임대 교사 면적까지 대학 인가 기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규제 조건을 해소하고 2022년 부분 개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 제정이 급선무가 됐습니다. 한전공대 인가 조건을 완화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이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어떤 운영을 위해서 정부의 어떤 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올해 정기 국회 때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당명을 바꾼 국민의힘 등 야당이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하루빨리 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